첫 번째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슈를 임순재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을지 두 가지 이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 어떻게 우리가 수혜주를 찾아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업종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코로나19 거리 두기와 관련된 완화된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고 여행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오늘 시장에서 또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이 해외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이 진단 키트 주들이 또 오래간만에 반등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디에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일시적인,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는 일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백신이 접종이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 그러니까 일단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영향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면서 일단 뭐 거리 뭐 경제 재개에 대한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거 관련돼서 뭐 정부에서도 일단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좀 확산되면서 지금 거리 조정 단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5단계였었는데 이걸 4단계로 이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리 두기 단계별로 해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뭐 현재 단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바뀔 경우 한 2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4명이 모였었던 게 8명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친인척이나 뭐 이런 모임들 이제 제한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그 외식 산업 관련돼서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인 거죠. 일단 뭐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는 거고 2단계 같은 경우도 24시까지 이제 음식점을 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거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1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제 실시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는 게 1회 접종 이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야외에서 마스크에 대한 의무 착용이 이제 배제가 된다라는 이제 가장 큰 뭐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실내에서는 계속 이제 착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좌석 거리두기나 이제 그다음에 좌석 간 거리두기 완화나 또 그다음에 스탠딩 공연 같은 경우도 지금 허용을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경제 재개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까요? 네, 일단 뭐 컨택트 관련주가 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선 뭐 와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난 4월 달 이후서부터 컨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엔 더디게 진행되다가 일단 접종이 개시되면서부터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일자까지 하면 뭐 1,500만 명 해서 뭐 전체 인구의 뭐 한 30% 가까운 인원수가 이제 백신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컨택트 관련 쪽으로는 아마 지금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격대는 부담스럽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컨택트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컨택트 관련 쪽으로 에서도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단체 급식이나 아니면 음식료 쪽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학교들의 이제 등교가 이제 정상화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단체 급식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기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하는 쪽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어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재택근무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뭐 상당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구내식당 같은 거를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좀 많다.
라고 보시면 뭐 단체 급식을 하고 있는 뭐 신세계푸드나 그린 현대 그린푸드 뭐 CJ 프로시웨이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료 관련돼서 특히 이제 주류 회사입니다. 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그 판매가 많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판매가 가장 많이 됐던 게 음식점에서 그쵸. 보통 이제 술들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되면서 일단 판매가 상당히 이제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그러니까 24시까지 음식점의 영업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밖에서 뭐 그 주류 관련된 뭐 음식이나 주류 관련 쪽으로는 좀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뭐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네. 최근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조정받을 때는 뭐 저가 매수하는 그런 국면에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